디카프리오가 이런 데에서 파티하거든요. 아, 디카프리오? 이야.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뭐 하시는 건데? 아, 예. 아, 좀 퍼팅 연습이 안 돼. 예, 예. 나는 세상에 힘든 게 없거든. 예, 예. 골프가 날 제일 힘들게. 와. 날씨 좀 이렇게 한번 저쪽 한번 찍어봐. 너무 안 계셨지 이거. 이 건물도. 이거 와. 이거 2차 스카이 에비뉴 2차. 예, 예.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예, 예. 근데 예, 예. 내가 오늘 스카이 70에 가기로 했잖아. 예. 아, 근데 오늘 라운딩 좀 힘들 것 같은데. 스카이 70. 영종도 여기 가까우니까. 예, 예. 오전에 일어나면 여기서 나는 그냥 운동 한 게임 하고. 예, 예. 그리고 와서 이제 건물 한 바퀴 쑥 돌고. 예. 밥 먹고 그러면서 놀면서 사는 거지 뭐. 회장님들은 왜 이 비즈니스를 골프로 하시는 거예요? 왜? 형이 이제 노래방 가기에는 나이가 좀 들었고. 예. 재미가 없어. 이렇게 자연을 좀 느끼면서 골프도 좀 치고. 예, 예. 언니들이랑 좀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다른 게 아니고 오늘 골프 예약한 걸 좀 취소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대신 갔다 왔을 때. 너는 왜 호흡이 안 맞냐? 재미가 없냐? 아, 예. 엉덩이 하면 될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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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오비서한테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오비서요? 응. 여보세요. 너 지금 몇 시인데 자, 이 새끼야? 너 그리고 맨 팝콘 TV 그만 봐, 이 새끼야. 첫 자고 앉아있고, 이 새끼야. 빨리 나와! 밑에 비서인데. 예, 예. 하루 종일 자. 애가 좀 아픈 애야. 저기 왔네. 오비서! 어디 아프냐? 예, 멋입니다, 회장님. 저기 라운딩 누구누구 가기로 했어? 서련 오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와. 서련이가 좀 서운해하긴 할 거야. 날씨도 좀 꼬리꼬리하니까. 예, 회장님. 저기 나중에 라운딩 가자고 해. 예약 취소해. 연습장 가서 조금 몸이나 살짝 풀고 오자. 나 스크린에서 골프 치는 거 못 봤지? 지금 보여줄게, 이제 보여줄게. 필드 나가면 몇 정도? 34개. 그 거의 프로들보다 더 잘 치는 건데. 1홀에. 스카이 에비뉴 9층에 있는 데인데. 아, 이거 또 옆에 김혜정 와갖고 또, 아, 스트레스 받게 하네, 진짜. 야, 이거 캘러에 이거. 그냥 싼 거 샀어. 1,700만 원인가. 야. 나 그냥 연습용이야, 이게. 김혜정 조금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 와, 옛날 성격 나올 뻔했네. 오비서. 이 회장님. 네 아구창이 낀 건 이거 요지야, 뭐야. 멋입니다, 뭐. 주윤발? 예, 예, 윤발이요. 너 지금 뭐뭐 홍금보야. 어? 관리 좀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같이 다니는 게 쪽팔려 죽겠다. 와. 회장님, 제가 슈퍼챗 좀 모아놨습니다, 회장님. 아, 슈퍼챗 터졌구나. 예, 회장님. 터지면 바로 나한테 입금시켜.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딱 이제 세팅된 공간이라 되게 깔끔하고 되게 고급스럽고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또 여기 고급 룸이 또 완비되어 있어. 와인이랑 샴페인 좀 먹으면서 한 게임 칠까? 와인이랑 샴페인이 세팅이 돼있어요? 내가 한 거야, 내가. 야. 예, 회장님. 너 화분 좀 그만 들고 저기 골프 채나 들고 와. 왜 자꾸 슬로우 모션이야, 이 새끼는 이거. 아, 빨리 가. 죽여버리기 전에. 우와! 우와. 디카프리오가 이런 데에서 파티하거든요. 아, 디카프리오? 이야. 야, 이거 케이터링 이런 거 되게 비싼데? 케이터링이 뭐야? 형은 컬러링밖에 몰라. 근데 뭐 와인 먹을래? 샴페인 먹을래? 와인 먹을래? 샴페인 먹을래? 이거 뭐야, 안 까져? 아니, 먹고 시작하자. 아, 이거 왜 안 까져, 이거? 저기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불편하다, 이거. 스크린 골프는 사실 뭐가 유명해? 골프존이 유명하잖아. 맞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나와서 보완을 시켜서 더 완벽한 게임을 만든 게 GNC 골프야. 근데 이게 사계절 골프를 여기서 다 즐길 수 있어. 주간, 야간, 태풍 오고 비 오고 눈 올 때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라고. 야, 진짜 이런 데 있으면 필드 나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스카이 70이 내가 취소하라고 한 거야. 나는 원래 거기 안 가면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즐긴다고. 이거 어떻게 타는 거냐? 오, 저 이거 이빨 나갑니다. 기화자! 기화자! 너 화분 좀, 화분 좀 내려. 나 팔 안 아프냐? 여기 샴페인 한잔해. 오비서도 고생이 많어. 이런데 사실. 예, 예. 형이 여자친구들이랑 많이 와. 형이 원래 첫 깔식 한 데가 여기야. 원래 처음에 깔다고 생기면 깔식을 해. 키스를 한다고, 친구들 앞에서. 어, 이제 화장들만 아는 용어. 아, 그럼. 형은 배운 사람이잖아. 아, 빨리 줘, 이 새끼야! 아이씨! 왜 웃어?
예, 너무 멋있었어요. 와인을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텔레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몇 잔 먹었으니까 라운딩 좀 즐겨볼까? 예. 응. 근데 이게 여자들이랑 했을 때 이런 개그 좋았다. 잠깐만. 약간 앞바람이 있네. 진짜 바람이 아, 에어컨 바람이야? 잠깐만, 이게 해저드가 좀 있네. 야, 그렇게 굳지 넣지 마! 나이스! 야, 7번 아이언. 아, 나 진짜. 아, 아쉽다. 아, 풀에 빠졌어. 이게 7번 맞아? 4번이잖아, 이 새끼야. 7번 갖고 오라고. 잔디 이렇게 스치듯이 가야 된다고. 이 피니쉬를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해. 내 세리 누나하고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 남경주 프로. 남경주 프로 맞나? 최경주, 남경주 누구지? 아, 뮤지컬 배우신가? 고구마죠. 가타쿠탁. 그냥 가타쿠탁. 머릿속으로 가타쿠탁만 생각하면 돼. 가타쿠탁. 이렇게만, 그냥. 가타쿠탁만 생각하면 돼. 가타쿠탁. 다시 한번 해볼까? 원, 투, 쓰리, 포. 가타쿠탁. 이거 몇 개, 뭘로 잡을까? 예? 야, 이 새끼 바꿔, 이거. 나와. 이성용 회장, 일로 와봐. 회사 회장인데, 건설회사 회장인데, 얘가 접대 골프의 1인자야. 나는 그냥 한 회사의 대표 새끼들 있잖아. 이렇게 딱 동생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골프 친다고. 아이씨! 아, 가볍게 쳤어야 되는데. GNC 골프 재밌다. 되게 민감하기도 하면서 진짜 필드에서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네. 나이스. 우와. 아, 우즘 매려서, 씨, 우즘 매려서 대충 쳤어. 아, 왜 이렇게 다 땡겨치지?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왜냐면 일부러 지금 벙커에 넣은 거거든? 역시 회장님은 벙커를 좋아하십니다, 회장님. 아, 형이 벙커에서 배운 거잖아, 비즈니스를. 네, 아, 씨발! 아, 그게 아니고. 골프는 이렇게 치면 안 돼. 매너 스포츠이기 때문에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 하여튼 여기 한번 놀러 오면 좋을 것 같아. 뭐 다들 놀러 와봐. 나 편안하게 라운딩 즐기고 있을 테니까. 예. 다 짜줘. 카메라 있으니까 잘 못 치겠어. 유령님, 오늘 라운딩 어떠세요? 라운딩을 즐기다가 좀 쉬다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은 없을걸? 오늘 형 보면서 많이 배웠지? 예. 예의와 매너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잖아. 아까 더블파 일부러 하는 거 봤어? 아, 네. 나도 곧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다. 그게 바로 박 회장이다. 이런 걸 보여준 거라고. 우리 브라더 시스터들 GNC 골프 한번 놀러 와. 스카이 에비뉴 형 건물에 있잖아.